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쁨만이 아니고 사실 아이언이나 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당기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죠. 치키닝이 되죠. 배치기가 되죠. 넓게 그렇지만 회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열려 맞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벽면에 이렇게 여기 벽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벽면에 딱 가셔가지고 뒤꿈치부터 벽에 딱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냥 손을 아래로 내리려고 한번 해볼게요. 손을 아래로. 근데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발 모았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한 이쯤에서 못 내려가거나 아마 균형을 잃을 거예요. 왜? 힙이 뒤로 빠지니까. 단지 제가 손을 몸에서 조금 멀리 두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엉덩이가 뒤로 가잖아요. 반대로 여기에서 손을 몸 쪽으로 끌어 오거나 당겨 오면 엉덩이는 앞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스팅, 배치기, 치키닝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벽면에 딱 닿고 손이 닿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따로 주세요. 절대 닿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손바닥을 닿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몸이 그래요. 사람의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리면 엉덩이가 뒤로 가는 거죠. 배치기 하지 마세요. 임팩트 때 공간을 만드세요. 그게 손을 내려주는, 손을 가슴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힙 자체가 뒤로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배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저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동작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 이렇게 조금 넓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익스텐션이라든지 왼쪽이 불락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이버는 떠 있으니까 클럽을 좀 들고 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드라이버는 떠 있으니까 들고 쳐야 한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는 떠 있으니까 내가 들고 쳐야지 볼이 찍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축은 이곳이죠.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선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최하점 올라가죠? 여기가 최하점이 될 거예요. 볼이 좌측에 있죠? 하나, 최하점 올라가면서 맞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클럽을 들고 치지 않아도 어드레스를 하고요. 여기에서 체중을 또는 몸을 살짝 우측으로 틸트를 시켜서 우측에 70% 정도 두면은 우리의 중심점은 이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점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클럽을 들고 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두고 가서 넓게 올라가면서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팔을 멀리 둔다고 해서 힘을 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은 항상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손목이나 옷깃을 잡았을 때 그것을 뿌리치듯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거를 노라는 식으로 팔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을 쓰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노라는 식으로 하면 물론 많은 골퍼분들이 이런 식으로 팔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1화에서
한 8화, 9화까지 하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스포츠는 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딥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든 스포츠는 하체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잘, 지면 발력을 잘 사용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거를 놔라고 했다면 힙, 등, 어깨, 팔, 손목 이 순서대로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볼을 치는 거예요. 저는 공을 센터에 맞추기 위해서 딱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방향성을 위해서 이렇게 스퀘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두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안 돼요.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그냥 느낌적이고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구질을 바꿀 때 바람 소리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귀 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헤드가 다쳤을 거고요. 너무 앞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헤드는 열려서 돌아갔겠죠? 이런 식으로 좀 기분이 나쁘다라는 식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발과 발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가끔 방송에서 앞쪽에서 소리 나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케이스는 캐스팅이 워낙 심한 그런 골퍼분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쪽에 소리를 내면 이렇게 아무래도 손을 조금 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누군가가 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노라는 식으로 그냥 이 팔은 나몰라라 하면서 휘두르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서는 멀리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 하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둘, 셋. 이거 노라는 식으로. 물론 처음에는 볼이 날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과장돼서 보여드리게 되면 분명히 볼이 좀 어느 정도 날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 정도로 막 휘청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몸통을 비틀었기 때문에 몸의 텐션, 그 다음에 이 팔이라든지 이런 거에 텐션이 있는 게 맞아요. 백스윙 때 힘 빼고 있다가 맞을 때 힘 주는 게 아니에요. 백스윙 때는 활시를 당겼기 때문에 탄탄한 스윙이 되고 휘두를 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나풀거리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조금은 제가 과장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은 탄탄하게 맞을 때는 좀 휘갈긴다. 끈이라고 하죠. 이렇게 끈으로 휘갈기는 느낌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실 거예요. 왜? 아, 나는 맞을 때 이렇게 딱 만들어야지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치니까 이거 어떻게 맞겠어?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섰을 때의 골프 스윙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이것도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져요. 내 몸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다운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멀리 하는데 되게 무심합니다. 내 이 시선, 얼굴과 손이 적당한 거리를 가지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팔로 이렇게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때릴 때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익숙해지면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리도 한번 볼까요? 자, 가깝게 오면서 페이스 스퀘어를 만든다 라는 느낌. 그리고 백스윙을 부드럽게 하다가 맞으실 때 강하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것도 뭐 열심히 치면 저는 이제 프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라는 스윙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조금 볼이 날리겠지만 하나 좀 넓은 아크 절대 근데 힘이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른팔을 펴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른팔은 구부러지면서 넓은 아크를 그리면서 한번 휘갈겨 볼게요. 하나 올라가서 자.
이런 식으로 넓은 아크 그리고 팔을 휘갈기는 느낌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른 클럽 스피드와 많은 비거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309야드에 111마일 이 정도의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나몰라라 했을 때 뭔가 무관심한 듯한 느낌을 가졌을 때 많은 비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